18번째 유접점 변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STP라는 버튼이 있고, 그 다음에 조건이 돼야, 그 다음에 조건이 돼야, 이렇게 돼요. 자,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출력 만약에 Y라고 하게 되면, Y가 동작되는 선행 조건은 어떤 게 필요하게 되냐면요. 자, 아니죠. 이 XC가 뭐 동작되는 선행 조건은, 일단 C가 동작되거나 아니면 출력이 동작되고 있는 상황에서, C가 동작된 출력이 동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1인 상태에서 그 앞에의 조건이 선행 조건, 어떤 STP와 AB의 조건이 만족돼야지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XB의 출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? 또 XB가 동작되고 있거나, 즉 자기주되고 있거나, 혹은 B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XA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XA가 동작되기 위해서는, 자, A 플러스 XA, 즉 버튼에 의해서 자기주되거나, 또는 STP가 어떻게 돼야 돼요?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회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. STP가 0인 상태에서, STP는 리셋이죠. 만약에 STP를 누르게 되면 이 전체 출력은 다 모두 다 0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자기유지돼서 XA가 발생을 하는 거고, 이 XA가 동작된 상태에서 B를 누르게 되면 자기주되면서 XB가 동작이 되는 거고, 이 XB가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C를 누르게 되면 C에 의해서 뭐 출력이 나오고 자기주되는 회로,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밑에 이제 이 해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해설이 이런 상태죠. 처음에 STP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회로 모두 다 리셋이 되죠. A를 누르게 되면 XA가 여자 되면서 자기유지 되고요. 자, 그 상태에서 B를 누르게 되면 XB 여자 되면서 자기유지 되죠. 그 다음에 C를 누르게 되면 XC 여자 되면서 자기유지 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B, C 이렇게 뒤부터 먼저 동작할 수는 없죠. 반드시 A 상태의 조건이 된 다음, 그 다음에 B의 조건이 되고요. 그 다음에 C가 동작을 이룰 수 있는,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회로가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.